미세청정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초미세먼지도 심해서 집에 공기청정기는 꼭 하나씩 두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거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삼성 공기청정기예요. 요거 제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, 20만원이면 이제 잘 모르는 브랜드들보다 약간 높은 가격 정도라서 삼성 거 치고 되게 저렴하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삼성 거니까 뭐 고장 났을 때나 이럴 때 걱정 없겠다 싶어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.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평범하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, 디자인은. 여기 뒷면을 보면은 여기가 그 공기질 체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나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가스, 오염가스 같은 게 발견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필터는 이 앞부분이 필터 부분이거든요.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있고 먼지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이 필터예요. 이렇게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, 여기 안에도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뒷면에는 정보가 적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요거는 사용 면적은 34제곱미터니까 평수로 치면은 한 10평 정도? 10평 정도라서 뭐 방에다 놓고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거실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옆면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와 있는데 3등급이라고 되어 있고 연 13,000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. 공기청정기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센서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걸러서 이제 이 부분으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, 전원 버튼을 키게 되면 풍량 조절하는 곳이 있어요. 풍량 조절에는 자동이 있고, 그 다음에 강, 나, 미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고, 강으로 했을 때는 바람이 약간 선풍기 켜놓은 듯한 정도의 세기의 바람. 취침 모드가 있는데 이걸로 해놓으면 소음이 거의 안 나서 켜놓은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소음이 안 나거든요. 소음이 작은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이 센서 부분이 요리를 하거나 그러면 바로 빨간불로 바뀌고 주황불로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거가 눈에 보이니까 진짜 공기가 청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가격 대비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공기청정기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사용해보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거나 뭐 좋은 거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리뷰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